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주식 투자는 인내가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주식이 언더시티에서 굉장히 저가다. 그죠? 지금 유튜브는 전혀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제가 동영상을 그 녹화 중에 있으니까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우리 주식이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은 엔비디아가 기대치 이하에 따라서 우리 조정한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뉴스만 날리고 있고요. 아침장에 뭐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106%인데 시장 기대치에 뭐 못 미친다가 시장 기대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치가 커서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조정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TSMC의 보조금을 지급 확정이 됐는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죠. 이미 TSMC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 거에서 주지를 않아서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대역전을 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지금 3E에 대해서 12단 8단에 의해서 12단을 설정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제2의 엔비디아 말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M7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다시 HBM 물량 확보를 위해서 HBM4를 테슬라에서도 인공지능 칩을 장착한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테슬라가 HBM4에 대해서 납품해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HBM 때문에 반도체 실장 반도체 시장은 상승되지 않을까.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삼성 지난번에 하이닉스에서 HBM4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HBM에 대해서 최소한 4배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로 올려서 그 저기를 늘리겠다.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오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반도체 지금 이거 먼저 한번 가고 갈게요. 알테오젠이 갑자기 급락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원들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죠 이제.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의 그 바이오주 약세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켐 바이오주 차익 실현을 나가라고 잠깐 문자 좀 보내고 가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반만이라도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 바이오주가 잠깐만요. 문자 좀 보내고요. 워낙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회의론자래요. 그걸 임명하면서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또 방송을 계속 이어집니다. 리가캠하고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아침에 그죠? 20%도 빠뜨려 버렸고 리가캠도 그렇고 지나치게 또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이 참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우리 거 반도체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아마 HBM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져서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거로 봐서 아마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근데 어려운 장으로 가죠. 자, 다음에 현대로템은 지금 또 하나가 좋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인데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를 않아요. 그죠? 현대로템은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서 협력 총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 시기에서는 물론 이제 양쪽이 참석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몇 대가 이제 페루에서 그 K2 전차에 대한 그 수입을 할 거냐 이것이 아직 결정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예상은 뭐 페루가 60년대에 만들어진 전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800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그
확정적인 건알수 없죠, 그죠?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막그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을 내년에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루마니아가 3월 달에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체코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면 선정을 만약에 페루가 한다고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죠?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이게 흔들려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도 현대로템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수출 방산 기업으로 아무래도 현대로템이 협력사로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페루에 아마 수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 바이오 일단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건데요. 지금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 그래서 또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그 LG엔솔이 리뷰하네. 이거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좋지가 않다. 업황이 그래요, 업황이. 다만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업황이 지금 조금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양극재 수출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올랐는데 니켈 가격은 전혀 움직이 상승을 못 하고 있어서 업황에서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을 알려줬죠. 아직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하거나 물타기 하지 말라.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사고 버팅기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또 욕심내서 사게 되면 그죠? 골치 안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스트리밍은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전혀 되질 않고 있어서, 제가 녹화하는 거로 나중에 올릴 거로 생각하고요. 저기가 안 돼서, 그냥 껐습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해봐야 돼서, 스트리밍 종료했고, 대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트럼프가 조선에 대해서 계속, 그죠? 윤 대통령한테 협조를 요한다.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 3조 13년 만에 동반 연 그저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저 조선업의 협력 필요성 언급하고 지금 한화오션에다 두 번째 MRO 미 군함에 대한 그 수리 정비를 갖다가 두 번째로 수주를 받아서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지금 한화오션은 또 미국 조선소 하나를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MRO를 현대중공업도 협력사로 적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질 않아서 아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리 정비에 그죠. 이제 가장 이제 아쉬웠던 것이 일본이겠죠. 일본이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이 돈이 엄청난 겁니다. 미국 함정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 주는 거를 하게 되면 한국은 미 함정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볼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까지 볼수 있죠. 설계 도면까지 다볼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마 현대중공업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한화오션에서는 저는 거길 더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해외 그죠 함정 무기에 대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우월한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수리라기 때문에 다 뜯어보는데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맡길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 없다는 거지, 미국도. 일본에다 못 맡기는 거죠. 그죠? 그다 들여다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그 조선업이 굉장히 MRO 수리 정비 때문에 그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무기 생산에 있어서는. 그러면 더 많이 팔수 있죠, 함정에 대해서. 이번에 뭐 페루가 금년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현대중공업에서 네 척을 갖다가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함정 그 수주는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면 미국 함정도 우리가 만드는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커졌죠. 그럼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펀더멘털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거죠. 그죠? 반만 팔라고 그랬으니까 또반 팔고 나중에 올라갈 때또 사요. 그죠? 예, 다 팔지 마시고 바이오. 뭐 좋은 기업인데 뭐 잘못될 일 있겠어요? 그게 흔들리는 거지. 그죠?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린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가 오늘 갑자기 더 급락을 해서 다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난번에 중장기적 그 비전을 발표했는데 2030년 매출 32조, 영업이익률 12% 달성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NG를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곱키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합병을 하고 다시 모르겠어. 분리돼서 나온다고 그러면 또그 저기 카카오처럼 기업들을 자회사들을 계속 그죠? 분리 상장하게 되면 카카오 실적 부진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폭락이 갔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죠. 일요원들한테는. 그래서 에코프로 위험하다. 에,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을 사는 것이 좋지. 그래서 제가 홀딩스 사지 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회사들을 분리상장하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좋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산다든지, 에코프로 BM을 산다든지, 에코프로를 안 사고. 그죠? 그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배터리 전문가들 나와서 뭐 계속 떠들고 있지만, 저는 뭐 우리 일원들한테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 LNF가 하이니켈 배터리가 95%, 니켈이 들어가는 게 95%. 근데 여기도 지금 95%까지 늘려가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개발해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30년대까지 가게 되면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전혀 올라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호주 10조 원 함정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까지도 지금 방위산업청하고 우리나라 그 정부의 그 뭐죠? 기관과의 그 제때 호위함 115억 달러 규모의 방산업체 수출을 우리는 이제 탈락이 됐고요. 일본하고 독일이 돼 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산업통상부하고 방위사업청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해외 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방산업계가 가서 그 목록을 제출하는 걸 건별로 반출 허가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시간 내에 그 뭐죠? 호주 정부에다 제출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건별 허가가 돼 있어서 이게 다 분리돼 가지고 국방과학에서 너는 이거 허용해 주고 뭐 이거 기밀 자료니까 빨리 안해 주고 뭐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청 방위산업청들을 그러고 또 뭐죠?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서 또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이 독일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만 혼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주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한을 넘겨 제출 기한을 호주 정부에 제시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은 탈락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 저기 방산 기업 둘가가 하나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인데요.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수주받으려고.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느니 서로 싸움질. 지난번에 국방 우리나라 함정 그 수주받은 것도 지난번에 하나오션에서 발주 받으니까 또 현대중공업이 태클 걸어서 소송 걸고 난리 쳤잖아요. 아, 이런 것들 빨리 좀 없애면 안 되나?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서로 망하는 거지. 결국 서로 망하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소시켰고, 뭐,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국방과학이, 그죠? 에서는 좀 얘기를 해서 이거 저로 협조해라. 지난번에 이라크 천궁투 수출할 때도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또 하나하고, 또 어디에 넥스원하고 또 다툼이 생겼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조정을 잘 해서 그래서 돈을 잘 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 역할이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거 다 놓쳐버리고 말이죠. 엄청난 돈벌 기회를 갖다 놓쳐버리.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싸움질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저 인간 쓰레기들이. 그죠?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죠? 이게 잘 되는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지 당파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요. 옛날에 이조 시대 뭐냐 지 잘났다고 서로 당파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요. 아유, 전부 쓰레기 처분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얼마나 진짜 아까운 돈이죠? 10조를 갖다가 사업을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잘해야 됩니다. 정부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이요. 저도 가서 일을 처리해 보면 예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전에 일 처리할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조건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이거는 허가되고 안 됩니다. 그것만 딱 해서 그러면 예외 조항에 거기는 걸리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는데 당신네도 지장이 없지 않냐? 절대 안 합니다. 여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규정이 없어도 다른 예외적인 조항에 보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공무원도 다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복지부동이에요. 꼼짝다섯다.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딱 그냥 돌아서요. 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굴도. 아, 의사도 그러는데요, 뭐. 진단서 하나 제출하라는지 제출하려고 가서 진단서 띄러 갔더니 당신이 검사한 거기 가서 띄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가지고. 예? 10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진단서 좀띌수 있는데 해달라 그랬더니 의사, 정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죠. 의사가 있죠. 딱 뒤돌아서고 있죠. 말도 안 해요. 그냥 딱 돌아서 갖고 있죠. 의자를 아주 뒤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의사예요. 제가 그래서 야런 쓰레기 같은 인간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진짜 저게 의사인가? 공무원도 똑같으죠. 복지부동 딱 해가지고 있죠. 원칙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안 하려고 덤벼요. 아, 예외 규정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안 됩니까? 그렇게 제가 따지니까 그냥 싹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말도 못하게 그냥 가세요. 그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법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거 충분히. 그럼 다른 사람은 왜 하냐고. 그 인간은 안 되는데 다른 인간은 해주거든요. 똑같은 규정인데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아,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줘. 그거 된단 말이에요. 그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된 일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10조를 날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잘해야 되고, 그죠?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미친놈들이고요, 진짜로. 제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싸움질이나,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생각은 안 해요. 지들 싸움질만 하지. 네가 잘났든 내가 잘났고요. 에휴,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계속된다. K조선 수주의 청신호가 밝혀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팬데믹이 이뤄지면서 발주량의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터미널을 늘려서 지난번에 그 이런 건 여러분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터미널을 늘리면서 터미널이 뭐냐면 가스 터미널이 지금 그 호주 같은 데도 지난번에 사고가 난게 터미널이 한 개뿐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개뿐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 LNG 컨테이너선이 그 중국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스를 실어야 되는데 실지를 못했던 거예요. 빨리 이거 견인해 가달라. 독일이 호주에서는 계속 얘기했어도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했죠. 그래갖고 수백억 손실 났죠. 팔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터미널들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 운반선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전망이 좋고 또 선박 발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우리나라가 수주받은 것이 컨테이너선이 주로 LNG 운반선 고가 이거를 주로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수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선가가 너무 쌌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고 거의 중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아마 컨테이너선 운반선도 신조 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많이 받아. 지금 현재 350억 달러, 22년에 23년에 23년에 350억 달러, 올해에는 400억 달러가 달성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500억 달러가 달성할 가능성이 커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한미 원전 수주 수출 협력이 지금 가서명을 하면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수원에 대해서 체코 수주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지만 결국 기각당하면서 이 그거와 별개로 정부 간에는 그죠? 미국 가서명을 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원전 종목들이 조금씩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점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수주받는 것은 뭐별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투자해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간다면 그죠? 좋은 결과를 이어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그건 유료방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아침에 엄청나게 바이오가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을 파는 사람들은 또 다시 올라갈 때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원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 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이제 뭐 없어졌죠. 어휴 뭐그 대표적인 기업이 모간 스탠리와 그 골드만삭스가 싸웠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S&P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간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경기는 안 좋다. 그래서 10년간 연3% 정도뿐이 못 올라가는 경기 침체 국면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드디어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고 보고서를 할까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을 갖다 때리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드러 패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때려버리면서 돈을 벌게 만들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결국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그저 투자자들을 갖다가 울리게 만들고 자기가 마치 다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 쳤다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뒤집어가지고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 간다. 태세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 지랄을 합니까?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모간 들어가는 그 미국계 증권사 이근 저는 뭐 금융사들은 나의 믿지를 않니까요?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예측하는 거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3년 전에 짐 로저스가 미국 시장 폭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나서 폭락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 역시 폭락했습니까? 또 틀렸죠. 그 다음에 기요사키 또 맞았습니까? 로버트 부자 아빠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예측했는데 주식 폭락한다고 뭐20% 폭락한다고 난리 쳤다가 역시 쏙더라고. 비트코인만 올라간다고 맞췄죠. 자, 그 다음에 또 로버트 실러 교수 노벨 경제학상도 역시 예측했다가 틀렸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아, 전문가님 뭐 시장이 폭락한다는데 다 팔아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 외국계 증권사, 금융사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냐? 이 생각만 하시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요. 유튜브에다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그 투고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서버를 바꾸면서 유튜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운영자님이 그거를 지금 만지다가 본의 아니게 지금 잘못된 저게 돼가지고 유튜브가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끝나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올바로 또 교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동영상은 계속 올렸는데요. 어쨌든 장자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미안 죄송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물 건너간 얘기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의 그 잘못된 그 예측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잘못됐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들고 가실 것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트레이드로 최대 위기, 반도체, 자동차에 우리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반도체 보조금 IRA 법하고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하고 특히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자꾸만 트럼프 인수위에서 폐기시키겠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조정이 상당히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바이오를 갖다 또 흔들어 가지고 그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리가캠은 많이 올라왔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좋은 종목이고 알테오젠도 역시 좋은 종목. 알테오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45만 원 지금 3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뭐 다시 사도 되니까 뭐 계속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지금 바이오 헬스도 수출이 18.5% 증가해서 이번에 10월달 꽤 이제 10월달 수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반도체는 40.3%가 증가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수출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무슨 얘기냐? 배터리 양극재 수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다만 가격만 조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거고요. 주도주는 이제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가 가다가 오늘 며칠째 지금 트럼프 정책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백신 회의론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백신 회의론자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바이오가 그럼 그 치료제 그런 거 하나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죠?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가고 있고, 방산주도 가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방산주도. 일부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바이오주도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해 제가 2019년 11월에 SBS 비즈에 가서 출연하면서 그 현대미포에 그 뭐죠 추천을 한 거, 또 유료원들은 20년 8월 달에 진짜 매수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유료원들한테는 2020년 현대바이오를, 네, 현대미포.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역사적 고점이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몇 년의 고점을 넘었나요? 자그마치 16년의 고점을 다 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봐요. 전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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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점 다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에 와 있죠. 왜안 돼? 아이 또 꿈쩍도 안 하고 있네. 여기에 와 있죠. 보시면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고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2000, 제가 20년 8월부터 추천 나갔는데 수익이 얼마인지 보시죠. 예? 장기 투자가 안 된다고요? 자, 278%입니다. 대충.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4년에 280, 270%, 그럼 1년에 70%씩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랐잖아요. 떨어진다고 자르고, 뭐 한다고 자르고 다 잘랐잖아요. 그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담았으면 얼마죠? 2,78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럼 코카콜라가 미국에 코카콜라가 이 정도 벌어주나요? 아, 여러분들이 뭐 미국 주식 세면 되고 한국 주식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방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코카콜라 저기가 얼음 저 뭐지 워런 버핏 들고 있습니다. 2020년 20년 8월 달에 여기도 사서 들고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얼마 수익 난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은 안 된다고요?
자, 여기는 37% 수익입니다. 우리는 278% 수익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런 엉터리 얘기들을 수도 없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카콜라 여기서 무슨 엄청나게 수익 줬나요? 엄청나게 수익 줬나요? 여러분이 제말 듣고 현대미포를 사서 지금 들고 있는 사람 다 지금 수익이야. 잘랐기 때문에 수익이 안난 거지. 제말 맞잖아요.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안난 거지. 언제 샀든, 2019년 11월에 방송 나가서 추천해서 샀든, 안 샀든 다 수익이야.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수익 낸 거야. 물론 엔비디아도 못 올라갔지만 수익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팔아서 뭐 떨어져서 뭐 빨고 뭐더 이상 안갈 거라고 추측하고 뭐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뭐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갈 거라고 제 잘라버린 사람만 손실이야. 그러면 이걸 5억을 담고 지금 5억도 더 넘게 담았대. 우리 충남 큰손님이. 그러면 이거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 벌었을까요? 아마 억대는 넘게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지. 무슨 대한민국 주식은 안 된다고 다 외국 나가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전문가들 얘기나 듣고 전부 팔아버리고 뭐안 간다고 팔고 뭐 잘라 조정 들어갔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다 잘라버린 사람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 그죠? 제말 듣고 그냥 사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돈 버는 거예요, 지금. 현대미포에서요. 제 말이 틀리나요? 뭐 잔뜩 사, 제말 듣고 잔뜩 샀다가 재손절해 버리고요. 잘라 버린 사람만 망한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있잖아. 얼마 많이 벌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투자를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벌고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유리원들이 여기다 글 쓰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자, 배로다 수익 낸 사람들 글좀 쓰세요. 그죠? 글좀 쓰세요. 또 보너스 받으니까. 글 쓰세요. 현대미포. 그죠? 자, 역사적, 자, 16년의 고점을 넘은 겁니다. 16년의 고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벌었잖아. 뭘가 주가가 떨어지느니 어쩌느니 뭐 난리 쳐가지고 끝났느니 이걸 견뎌내는 그래서 주식은 그지 어떻게 해요?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겪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말 믿고 버틴 사람들은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뭐 시장이 뭐 어째서 뭐다 폭락해서 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번 거잖아요. 그 템플턴 전문가는 어떻게 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좋은 기업을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못 간다고 잘라버리고, 더 이상 안 간다고 뭐 전문가들이 진단 전부 안 하고, 뭐, 아, 이제는 끝났다고 이거 다 잘라버린 투자자들만 손실을 끌어안은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돈만 벌고 있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을 진정한 투자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안 했으면. 이 노부부가 돈 버는 방법을 있잖아요. 노부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죄 잘라버리고 뭐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 손절했다고 잘라버리고 뭐다죄 잘라버렸지. 주도주가 갈 때는 더 사면 돈이 커지는데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또 반등할 거예요. 그죠? 왜 반등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저평가거든. PBR이 0.87분이 더 되냐고요. 그다음에 퍼가 13분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표, 680개 기업의 평균 표가 16이야. 근데 13.5분이 안 돼, 퍼도. PBR은 0.87이야. 너무 싸잖아요. 그럼 두려울 게뭐 있어? 주식을 사갖고 가면 돈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돈 되잖아요. 그뭘 팔아요? 좋은 기업을? 안 팔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돈 벌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돈을 벌수 있다. 저는 끊임없이 장기 투자를 권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 뭐, 단타를 해야지. 빨리빨리 돈 벌지. 뭐, 그죠? 장기 투자해서 돈 벌겠어. 억대를 벌어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팔고 버티고 있죠. 시장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경기 사이클은 언제나 평균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폭락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또 이어져. 여러분이 죽고 나면 또 이어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죽고 나면 또 이어지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과거에 얼마쯤 말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면 부모님한테 뭐만 달라고 그랬어요? 10원만 달라서 10원. 10원이 가면, 그죠? 공책도 사고, 노트도 사고, 그죠? 먹을 것도 샀어. 애들 말하는 눈가사탕도 샀어. 그죠? 1원 가지고 가면 눈가사탕 두 개를 줬어. 지금으로 말하면 왕사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그거 하나만 먹고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초등학생한테 만 원짜리 줘봐요. 뭐라 그러나? 시큰둥해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5만 원짜리 주면 그때서야 헤헤대고 웃고 감사하다고 달라붙어. 그럼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커진 거예요? 에? 이 원리를 알면 간단하잖아요. 1원짜리가 지금 5만 원이야. 그럼 몇 배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돼서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장 폭락하고 끝날 거라고 전부 다 ETF나 사고 뭐 사라고요? 아유, 너무 올라갔으니까 다 팔아다가 뭐 ETF 사라고? 엉터리 같은 애들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어.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뭔가 맞나? 뭐가 맞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는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폭락이 오면 또 다시 상승하고, 계속 폭락이 오면 또 가는 거고, 또 가는 거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없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손자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손자가 죽어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다. 저는 제 아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세상은 너는 그냥 끝날 것 같지? 절대 안 끝나.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돼 있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까 안판이 사람이, 에? 이 노부부가, 아, 은행주 사가지고 안 팔았으니까 이게 뭐 30년 지나고 나니까, 35년 지나고 나니까, 예? 배당금에다가 주식 금에다가 1억 2천을 벌잖아요, 그냥. 이게 주식인 거예요. 이걸 깨우칠 때까지 여러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무슨 뭐, 그죠? 오늘 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권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책 들고 나와가지고, 아유, 뭐 단타 쳐야 된다 그러고, 그냥 전문가들이 막,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예? 자신의 원칙도 없어. 어떤 때는 수익 내면 또 단타가 옳다 그러고, 어떤 때 수익 못 내면 또 장기 투자가 옳다 그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문가들이. 올바로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저는 뭐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올바른 좋은 주식, 좋은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봉이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다 팔고 뭐 차트가 어떻게 됐다니, 뭐주그 실적은 주가에 반영돼. 엔비디아 실적 왜 그렇게 예민해서 있어요,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왜 이렇게
목숨을 걸죠. 근데 뭐 실적은 주가의 반응세 볼 필요 없다. 차트쟁이들이 하는 사람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은 좋은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서 동업하는 것이 여러분 돈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그걸 가야지. 그걸 버려버리고 차트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차트와 실적과 펀더멘털을 동시에 볼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벤트 해주시니까 이벤트 잘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죠? 저는 뭐 끊임없이 기업을 분석하고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건지 분석하고 거기다가 차트를 통해서 뭘 하죠? 차트를 통해서 추세 추종으로다가 큰 수익을 먹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죠? 쬐끔 먹고 끝내고, 쬐끔 먹고 끝내고, 그런 투자는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심하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너무 심심할까 봐, 이제 그 스윙 종목을 주기는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가가 가면 매도 기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매도하세요.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은 돈으로 스윙 종목으로 잘라먹는 기법 하나 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도주는 계속 사 모아가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이 유료원 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3원칙을 지키면 뭐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방산주들이 많이 떨어지네. 생각보다. 그죠? 예. 많이 올라갔다고 흔드는 건가?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커지는 거죠. 그걸 오늘은 주식 투자도 인내가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다.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참 어렵죠. 시장이 어려우면 더 여러분들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좌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죠. 단타, 장기 투자, 양적 겸수, 아니면 차티스트 또는 펀더멘털리스트, 양적 겸수. 단타의 중독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도 알수 있죠. 아, 전문가님,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 또 급등 나가는 거 보고 손이 나갔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저절로 손이 나갑니다. 왜 저절로 손이 나가요? 이게 중독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이 창조를 낳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야, 지금 잘될 건데.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유, 잘 되겠어. 야, 네가 뭐가 잘 되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근처에 절대로 두지 마세요. 다 쓰레기 처분하시고, 근처에 가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마세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죠? 아, 지금 지나와서 봐봐요. 비행기, 배, 쉐빙선, 잠수함, 우주선.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상상이나 했어요? 에? 그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뜰줄 알았어요? 어마한 배, 어마어마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링컨이 계속된 낙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제 떨어지고 그죠. 하는 것마다 다 떨어져. 근데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죠.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에도 이제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험실 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실험도구 다 날리고 화재가 나서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랬더니 수천 번의 실패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이미 성공이라는 생각이 수 없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생존에 집중돼 있어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이 현상 유지 집중돼 있어요. 아유, 현상 유지만 하면 돼. 아, 현상 유지를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발전에 집중돼 있어요. 아,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은 더 발전할 거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나는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만나 보면, 아유, 나는 가난해. 돈 없어. 아, 이걸 밥 먹듯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아, 돈 없으니까 당신이 밥값 쓰면 돼. 아, 난 거지야. 그래, 넌 거지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돈은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나는 잘될 거야. 늘. 그죠? 뭐를 해도 잘 돼. 나는 운이 좋아.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꿔야죠. 왜? 여러분의 뇌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 몸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자 되길 바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든 직업적인 문제이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 여러분들은. 나는 주식 투자 해봤자 안 돼. 그럼 이미 끝난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끝난 거야. 그걸 버려야지. 나는 투자하는 것마다 돈을 벌수 있어. 잘될 거야. 걱정하지도 않아.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면 내 뇌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치까치게 또 가겠지, 안 가고 백이나? 그죠? 그러면 가면 그때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야? 들고 있으면 되지. 알아서 또갈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견뎌내면 좋은 일은 마구마구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내 마음속에 있는 걸다 몰아내고요. 오로지 잘될 거라면, 오늘은 방산주가 다 조정 들어갔네요. 계속 조정도, 어휴, 하나요로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렇다고 뭐 팔을 건가요? 뭐. 하나요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네. 현대 로템도 조정이 들어왔고요. 방산주. 그럼 뭐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죠.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맞짱 뜨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원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럴수록 더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뇌를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더 좋은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죠.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버려버리고 자꾸 부정적인 걸 갖다가 몸속에다 가져와. 안될 거야. 에이, 저거 더 올라가겠어? 설마?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 팔아야 돼요. 뭐, 잘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좋아해. 그죠? 주도주 갈 때는 2, 3년 동안 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 주도주 배가 가는데 2, 3년 가지, 지가. 아니, 올해 올라가고 끝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지는데 주도주가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서 더 이상 안갈 건가? 아,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데 지까지 안 가고 100이요? 수주도 받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걸 믿고, 에이, 마음대로 해라. 지까지가 내가 배짱이지. 아, 수천만 원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져봤자, 뭐, 또 가겠지,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게 돈 버는 거지. 뭐, 어떻게 돈 벌어요? 오늘도 잘라먹고서, 홀랑 잘라먹고, 없어. 가는 놈은 다 잘라서, 안 가는 놈은 또 물타기 해가지고, 그죠? 더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은 주식은요, 올라가는 걸 사야 돈 되는 거지. 떨어지는 거 사서 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주고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더 주고 살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언제 사느냐? 사는 방법을 배워야지. 더 주고 사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물타기 하라고 권해. 장사의 신도 물타기를 권해. 뭐 천만 원 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물타기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그냥 누구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요? 진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줘야지. 배웠으면. 잘못된 얘기를 자꾸만 전달해가지고 여러분을 망치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해봐요. 물타기에서 돈 버는 거 봤나? 여러분이 물타기에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이건 눌러보라는 말도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이 물타기에서 돈 버는 거 있어요? 10개 중에 한개 있을까 말까야. 10개 중에 한개 성공할까 말까라니까. 나머지는 다 물타기에서 돈 잃어버리는 게더 많지. 따는 거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불타기를 해야 이기는 거지. 무슨 물타기를 해.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당장 그 방에서 나오라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마크 미너비니가 그러잖아요. 당장 그 방에서 나와라. 전문가가 물타기를 해서 수익률을 갖다가 손실률을 줄이려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뿐이 없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방에서 당장 나와라. 그게. 전국 사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만, 우리 사이트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국 사이트 똑같아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게 다. 물타기를 왜 권해요? 죽으라고. 아니, 저기, 적자투성에서 감자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까지 받으래. 아주 죽으라고 작정했어, 아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래서 정배열에서 역배열까지만 가주라. 그럼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팔게 되면, 내 투자 기간의 2 내지 7%의 남짓한 기간에 80% 수익 날때 여러분이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결정적인 수익 날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다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프 브라운 가치 투자 비밀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강방천 씨도 그 얘기를 하죠. S&P 지수 500 지수를 5년간 들고 갔더니 500% 수익 났는데 1년에 한 번씩 팔았다 산 사람은 25% 수익 나더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수익 나는 기간에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또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배도 어제 16년의 고점을 넘었는데 또 조정 들어오면 또 가겠지 뭐.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리가켄바이는 다시 다 올라왔네. 아침에 그냥 후드로 패고, 아휴, 그죠? 저도 너무 빨리 결정을 했나? 반만 팔았으니까 반 팔고 반은 또 버티면서, 그죠? 또 올라가면 또 사면 돼요. 그죠? 예, 돈을 들고 있는 거 중요하다. 뭔 종목은 또 오늘 급등 나가서 반도체 안 간다 그러는데 급등 나가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네요. 실적 개선됐는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7%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유료원들은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죠? 오늘은 조선주도 떨어지고 있고요. 시장은 전부 흔들어놔서 그죠? 또 올라오겠죠? 걱정 안 해도 오후에는 또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 여러분의 투자는 전혀 달라진다. 그죠? 이런 카카오 사가지고 75% 마이너스 들고 있어. 그죠? 팔라고 우리 저는 팔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팔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필리피셔 말 맞다나 60 내지 80% 조정에도 견뎌내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식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생각이 달라진지 보시죠. 벼랑 끝에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살려달라고 악쓰는 것을 제3의 관점에서 위에서 보고 손을 놓으라고 해도 절대로 못 놓죠. 죽을까 봐. 그죠?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회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발이 얼마 안 남았어. 놔두면 살아. 과거에 그 탑차를 운행하는 미국의 직원이 탑차의 물건을 내려놓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탑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만 열수 있고 안에서는 못 열잖아요. 그이 사람이 이제 나 큰일 났다. 냉동실에 있으니까 이제 얼어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안 쪼그리고 앉아서 그죠? 계속해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하루,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탑차가 이미 냉동실 자체를 해제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까먹은 거죠. 그리고 냉동 창고라 생각해서 자기는 얼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는 마음이 얼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무, 그죠? 냉동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조사해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중국에 공부하러, 불법을 공부하러 가다가, 그죠? 목이 말라서 잠에서 산에서 자다가 깨서 뭘 먹었어요? 물을 먹을 것이 해골바가지에 빗물이었잖아요. 사람 죽은 해골바가지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집에 그릇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필요 없다. 중국에 가서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식해봤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주식하면 언제나 돈을 벌 수 있어. 늘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사야 돼. 싸기 때문에 더 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 벌어지잖아요. 가지요.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뭐 화성밸브가 뭐 어떻게 뭐 솟구쳐서 뭐 어떻게 간다고 순 엉터리 같은 얘기들만 뒷다 하고 있어. 에? 조선주가 가니까 화성밸브도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는 거지. 뭐 폭등이 나가야 된대나 뭐 해야 되나. 아유. 에? 뭐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다시 또 줄 거라고. 에?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 이게 이만큼 줬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줄 거래. 그러니까 폭등 나갈 거니까 빨리 매수해야 된대. 에휴, 순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죠. 엉터리 같은 얘기들. 2003년에 얘가 갔나요? 주도주로 2003년에 갔나고요. 못 갔잖아요. 주도주 할 때. 작전 세력이 장난친 거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폭등 나간다 그런 얘기는 믿지 말라는 거죠. 저건 드디어 더 올라갔네. 아이, 우리 유전 좋아하겠다. 며칠 전에 추천해서 급등 나갔는데 9% 나갔는데 어제 떨어지니 오늘 다시 반등. 그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서 매수할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갈 때 드디어 그죠, 종목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의 원칙대로 매수해서 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올라갔나? 아마 오후에는 더 올라오지 않을까. 특별하게 무슨 적인 없었는데. 아유, 아파. 삼성전자 올라오고 지수는 코딱지만큼 올랐으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후드로 팼겠지. 그죠? 그죠? 뭐야, 삼성전자 대형주가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오늘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꽉 쥐고 있어요. 좋은 종목은 꽉 쥐고 있으면 돼. 그죠? 예,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현대미포 52주 신고가 경신, 기관 8일 연속 순매수 21만 9천 주. 현대미포 시세 특이사항 뭐 이렇게 갖고 뭐 뉴스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16년에 고점을 넘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쟤 잘러 자르기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아유 진짜 왜들 그러는지 몰라. 왜들 그러는지 몰라. 아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주는데 개인들은 팔고 앉아서 뭔 돈을 벌어? 아니 올라가는데 왜 팔아? 돈 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아니 돈이 되는데 왜 파냐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그 몇 푼 먹고 죄 자르고 앉아있어. 이거 봐. 아 얘네들은 왜 사고 있냐? 연기금도 사고 있고. 그럼 안 팔아야 돈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잘라버린다니까. 단타를 해야 된다나? 몇 푼 먹어야 된다나? 몇 푼 먹고 뭔 돈을 벌어? 에? 어제 올라간 거 그거 들어가서 이거 몇 푼 먹었다고 어제? 그저께 이거 몇 푼 먹었다고? 아이고. 껌딱지나 먹고 앉아서 돈 벌기를 바라니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사주고 있잖아.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잖아.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개미들은 꾸준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나 또 도망가 또 도망가. 다 도망가고 있어. 오늘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도망만 가고 있어. 이런 곰땐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 얘네들 사면 나도 사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열심히 사주는데 지는 다 도망가고 있어. 이런 곰땡이들이. 그 뭐 돈 벌기를 바래. 주식 투자하지 말고 다 은행 갖다 돈 맡겨야지. 제 말이 틀려요? 그죠? 이 바보짓만 하고 있다니까 개미들이 다. 아 이게 올라가는 걸 왜 팔아? 돈이 되는데. 쟤 팔아버리고 그냥 아이 뭐 단타를 쳐야 된대나. 뭐 그렇게 다 잘라버리고 있어. 그 몇 푼 먹었다고 잘라버리고. 아 계속 가서 여기서 이만큼 있으면 수익이 벌써 얼마야? 가만히 있으니까 유료원 돈은 여기서 또 샀지. 그럼 얼마야? 최근에도 또 샀지. 그럼 얼마야? 61%. 아니 천만 원 넘으면 610만 원 벌고 있잖아. 근데 쟤 잘라서 없어. 뭐 무슨 돈을 벌어요? 그냥 몇 푼 먹고 헬렐레 그 100만 원 먹고 70만 원 먹고 좋다고 그죠? 쟤 잘라버리고 앉아서 아유 오늘 70만 원 먹었어 좋아. 아유 바보 진짜 그게 부자 된다고 그 짓하고 앉아있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짓하고 앉아있어. 그래 다 팔고 도망갔어. 가만히 있는 우리 의료원들은 지금 그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고 있지. 아 수천만 원 벌고 있지. 누구라고는 말 못해. 그죠? 몇 천만 원 벌고도 끄떡도 안 해. 예? 억을 벌고도 끄떡도 안 하고. 그게 투자자잖아요. 쟤 잘라서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돈 어떻게 벌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주도주로 가는 거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해서 안 팔았을 때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쟤 잘라버렸으니까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좀 수익률을 좀 올려서 얼마나 수익 났는지 뭐 억대를 투자한 사람 그죠? 5억을 넘게 투자한 사람 그죠? 억대 투자한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야?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10명. 그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서 억대를 투자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60%면 6천만 원 벌고 있는 거야. 이게 주식 투자야.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 지금은 채팅창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8월 14일 이전에 채팅창이 안 막혔을 때 자 억대를 넘게 투자한 사람 눌러보세요. 1번 10명이 넘더라고. 얼마나 벌었을까요 지금? 뭘 갖다가 그냥 맨날 단타 친다고 난리치고 쟤 잘라버리고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떨어진다고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린 사람 꽝이고 누구는 몇천만 원씩 벌어도 끄떡도 안 하고 그죠?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를 정석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또 아니 안 되니까 제가 촬영을 녹화해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있다가 와서 다시 재가동 그럼 두 개로 중단했었거든요. 자 유튜브가 안 되니까 잠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주식 투자자는 비관론자가 아닌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이건 아마 과거에 이 책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래에셋에 발간한 낙관론자가 승리한다는 책이 하나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성공하는 거냐 실패하는 거냐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긍정의 마음은 긍정을 낳고 부정의 마음은 부정을 낳는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긍정의 에너지를 낳아서 당신을 성공을 향한 지름길로 안내한다는 거죠.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성공의 기초이자 성공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오늘 당장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의 틀을 깨고 방법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방법은 죽어도 안 바꿔. 그러면서 수익을 내길 바래.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틀을 갖다 가둬놓고
안 바꾸는 거잖아요. 투자도 수익이 안 난다면 생각의 틀을 깨고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매수한 종목이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개인 투자자는 다. 종목이 자기가 안 맞는데. 뭘 안 맞아. 내가 사는 방법을 잘못 택한 거지. 이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핑계를 대.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매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안 맞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나 안 맞아요. 뭐라 그러면 안 맞는데. 잘 되면 그때선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 어떻게 안 맞는데 오늘 됐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똑같아요. 주식쟁이들도 그러겠죠. 아유, 나는 그 종목과가 죽어도 안 맞아. 자기가 사는 방법을 잘못해놓고 안 맞는다고 그러지. 성공하는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목이 무엇이 됐든 언제 살 거냐. 언제 매수, 올바른 매수, 매도 방법을 익혀야 되죠. 그건 익히지 않고 나하고 안 맞는데, 종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자기가 산 종목이 떨어지면 나하고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건 수두룩해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래요. 사람 만나고 뭐라 그러면 안 맞는데. 아니, 뭐가 안 맞는데. 너하고 안 맞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오늘 당, 아니, 다른 데 가면 잘 되는데 여지 이 집에 오면 안 된대. 그건 그날 운일 뿐이지. 그게 다른 집에 가서 그 계속 잘 될까? 계속 잘 됐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 우연히 한 번 된 걸 갖고, 그죠? 여기선 안 되다가 다른 데 옮겨갔더니 우연히 거기서 한번 성공한 걸 갖고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대. 그런 거 아니죠. 뭐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생각부터. 나하고 종목이 안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는 방법을 잘못 택한 거지. 오늘은 뭐가 급등이 나갔냐? 아유, 저게 급등 나갔네. 아유, 저거 미쳤네. 아유, 저것도 왜 저게 급등 나가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어. 아유. 뭔지 몰라. 급등 나왔어. 자, 그럼 우리는 배를 사놓고 뭐라 그러죠? 나하고 안 맞아. 현대미포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안 된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살 때 잘못 산 거지. 그리고 못 가져간 거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러분이 정답을 찾지 말고 오답을 찾는 것이 더 쉬운 길인지도 모른다. 바둑 고수들은 정답보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찾으려고 복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복기를 철저히 싫어해요. 아이, 전문가님, 뚜껑 열리니까 그거 말하지 마세요. 금기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내가 저기 돈 잃은 걸 갖다가 자꾸만 얘기해서 그 가슴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뚜껑 열리니까. 하지 마세요. 복기를 하려고 안 해, 주식 투자자들은. 근데 바둑 고수들은 복기를, 자기 실수한 걸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열심히 하거든. 참 신기하죠, 그죠? 처음부터 바둑은 복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주식은 복기라는 제도가
차트가 여기 복귀가 있어요. 복귀 차트가 있어. 근데도 안 해. 복귀 차트가 몇 번이냐? 7450. 대신증권은 7450 복귀 차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한다니까. 매매 복귀 차트. 내가 뭘 실수했는지 봐야 되는데, 안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참 신기하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날에 그 율리스 시의저가 그죠? 인간은 참 그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율리스 시의저가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관이다. 반대 의견을 보려고 안 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전문가한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나요? B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전문가는 100%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이건 바보거든요. 바보들의 합창이죠. 미련이 곰단지죠. 그렇잖아요. 템플턴 전문가는 다 맞추나요? 못 맞춥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문가가 다 맞을 거 같으면 그 전문가는 바빠서 여러분 신발에 흙 묻힐 시간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맹종에 빠져버린다네, 맹종. 전문가도 그런 말을 하죠. 내 말만 믿어. 그럼 난 바보대라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세뇌시켜서 내 말만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뭘 하죠? 내 말만 믿어. 다른 말 믿지 말고 계속 주입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말만 믿겠지. 수령님 말만 믿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안 믿어. 수령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바보 아니야? 그런 걸 벗어날 줄 알아야죠. 템플턴 전문가가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전문가가 잘하는 거를 내 것으로 반들고, 못하는 것을 내가 보강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 아닌가요? 유튜브에서 유명 전문가가 나와서 떠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제가 수없이 봐도 수없이 틀리더만. 그죠? 삼성전자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아주 박살 내버렸죠? 그죠? 배터리는 뭐 계속 사야 된대나? 계속 사야 돼요? 아, 돈이 없는데? 사다가 금방 다 벌어, 돈이 거덜났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벤트를 해 주시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정보를 해석할 줄 모르면 멈춰라. 그죠?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적금을 해약해서 그 은행 주식을 사라. 안 사. 큰일 나는 줄 알아. 안 큰일 났는데. 안 큰일 나잖아. 그죠? 아, 시간만 지나고 나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그러면 좋은 기업을 살라고 노력해야 되잖아.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거 고를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똥주 사가지고 깡통 돼버리고. 아, 좋은 주식은 여러분 깡통 내라도 못 깡통 나요. 아, 때밀어도 깡통 안 난다니까. 제발 좀 당신 깡통 나세요.
깡통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도 그런 종목 사고 있어. 전문가님 물려가지고 깡통 났어요. 그럼 기업 분석을 해봐야지.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에다 왜 돈을 투자했어요? 돈은 잘 버는 기업에다 투자하라 그랬지. 돈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잘 버는 기업을 투자하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서 제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고 절대로 농심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라. 큰돈 안 된다.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큰돈 안 된다. 그죠? 또 농심 사지 마라. 삼양식품은 사되 농심은 사지 마라.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에서 제가 농심 사지 말고 누굴 사라? 삼양식품 사라. 그래야 돈 된다. 수도 없이 가르쳐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또 유능 전문가 나와서 떠들면 어우 대형주 사라고 그러니까 대형주 진딱 사고 앉아 있어. 그죠? 그게 여러분이 망치는 길이에요. 뭔지도 몰라. 주식을 공부해보면, 아,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선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은. 그렇지만, 어느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은 투자가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어떤 게더 유리하냐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뭐 여의도에서 온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차트가 다 100%라고 이건 무조건 바닥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고 전부 부실 똥주에다가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다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차트에 바닥이니까 갈 거래. 차트의 바닥인데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똥주라. 그죠? 돈한 푼도 못 버니까 똥주라 감자 그랬고 완전히 박살내 버리고. 비관론자가 돈벌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주식 투자는 행복한 거야. 내가 좋은 주식을 살 거야. 부실 종목은 내 사전에 없어. 어떤 분이 유명한 전문가한테 가서 제발 좋은 기업을 돈 버는 기업을 사주라. 나는 장기 투자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차트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게 답변하더래. 하도 황당해가지고 자기는 아그 방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아돈잘 버는 기업을 추천해주면 되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해. 그래놓고 맨 차트만 보고 사주고서 차트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방에서 나왔대. 뭐 어느 사이트인지 전 몰라요. 왜? 우리 유리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가실래? 쓰레기 종목도 차트로만 할래요? 그러니까 감자당하고 상장 폐기당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그죠?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이렇게. 항아리 마인드를 키워야 돼. 쫑재기 마인드를 버리고. 항아리 마인드로 바꾸자. 어이, 안 되네?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너무 크게 키웠나? 쫑재기 마인드를 버리고 항아리 마인드로 바꾸세요. 주도주는요, 많이 오랫동안 들고 가서 길게 먹어야 돼요. 끝까지 먹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쬐끔 먹고 좋다고 자랑. 어이, 알테오젠 다 올라왔네. 아유, 괜히 팔았나 봐. 다 올라왔어. 리가캠 봐도 다 올라오고. 아까 아침에 그냥 개인들 다 흔들어 놓고 다 올라왔네.
다시 볼까요? 아이 참. 반만 팔라고 그랬으니까 다 올라왔어요. 그죠? 또 알테오젠도 아침에 무지하게 흔들어 가지고 그죠? 10% 흔들었다가 다 올라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타면 더 사세요. 우리나라 우리 유럽들 판 사람들은 또 사면 되지 뭐. 겁날 게뭐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시장을 전부 흔들어 놔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요. HBM 때문에 나머지는 시가총액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아마 보면 알 거예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죠. 시총 상위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하고 네이버만 떨어져서 다 올라갔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 올라가고 이래서 지수는 양봉으로 돌아섰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 이해가시죠? 삼성전자도 오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하락했다. 아니, 지수가 올라갔는데 왜 하락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드웬 르페브르가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내, 인내, 또 인내. 그것이 엉덩이로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죠? 여러분은 시장이 흔들려도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또 담대하라. 그잖아요. 그게 이기는 길이다. 아니, 뭐, 가는 기업을 뭐, 유한양이 떨어졌으면 또 가겠죠. 그죠? 좋은 기업이 어디 갑니까? 그게 평균 회귀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버팅겨야지. 뭐, 버팅기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우상향하는 기업은 버팅기면 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기업은 버팅기면 안 돼. 이해가시죠? 우상향하는 기업과 우하향하는 기업은 달라.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기업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하향하는 기업은 반등을 조심하라. 아, 이런 얘기 막 해도 괜찮은 건가? 유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다 얘기해줬네. 우상향하는 것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하향하는 것은 반등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농심은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농심은 팔아야 된다. 우하향하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농심을 팔라고 그런 거예요. 돈안될 겁니다. 여기서 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2015년, 그죠? 단기 고점을 만들고 54만 얼마 갔다가 딱 팔아. 지금까지 꽝이야. 지금까지 이 종목은 농심은 제가 팔라고 그런 자리에서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이거 한번 종목 나왔 이거 먹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면서도 별볼일 없어. 왜 그럴까요? 농심이 돈못 버는 기업인가요? 아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장이 어렵다. 이제 성장이 둔화돼서 정체적이다. 성장이 둔화돼서 정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건 사지 말라고 계속 2015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돈, 아, 이걸 벌기 위해서 2015년부터 여기까지 들고 와요? 그건 미련 곰단지 아니야?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믿더라고. 그죠? 우량주를 팔게 하는 형편없는 전문가인가요? 왜 사지 말라고 그랬을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 비교를 해서 삼양식품은 사대 사지 말라고 다 알려줬죠. 벌써 오래전에. 오래전에. 언제요? 삼양식품 올라갈 때. 삼양식품 올라갈 때 이미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솟구쳤어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어머. 이게 비교 분석해줬는데 여러분 제 말 듣고 샀으면 지금도 수익을 깔고 있죠. 무료방송 비교 분석해줬잖아요. 전문가님 농심하고 저기 재무 분석을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해주세요. 해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 말 들은 사람은 돈 벌었고 농심 산 사람은 똥됐지 뭐. 그렇잖아요. 똥됐어. 아, 떨어지는 걸 왜 사? 죽으러 가는 건데. 파티 게임즈. 상장 폐지. JYP 팔아먹고 그죠? 살뚱말뚱 살뚱말뚱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갑니다. 성공하는 투자에 가까이 가자. 우리가 성공하는 투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고 싶어야 돼.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투자가의 가장 커다란 흥미는 욕망이잖아요. 그죠? 자신이 부유해지고 있는지 대단한 거액 반열에 오르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로 투자 과정 그 자체에서 성공이다. 지난번에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투자 자체가 즐겁다. 자, 주식농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2억 2,500억을 갖다 돈을 벌었는데 왜 아직도 주식 투자하세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죠? 저는 투자가 생활입니다. 돈을 얼마 벌었든 그거는 수익이 와 있는 거지 제가 제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투자 자체가 즐거움이고 투자 자체가 생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간 여러분은 즐겨요. 에? 분은 시간 여행의 여행으로 다 따라온다고 믿어버려요. 시간 여행을 하면 분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으시라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자르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서, 그죠? 내가 주봉이 우상향하는 돈 버는 기업을 사서 갖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커지지 여러분이 뭐 했다고 커지나요? 그러니까 즐기면 돼요. 사놓고. 즐기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미쳐서 욕망이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먹으려고 난리치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훌륭한 투자자의 특성은 뭐다? 독창성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대단히 독립적인 의식이 요구된다. 그죠? 수익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죠? 전부 저기 뭐죠? 심리적인 걸 많이 가르치죠. 수익은 어리석은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때 창출되는 점에서 때로는 외고집이 필요하죠. 경이로운 투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투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관심 종목의 지분율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아, 남들은 다 무서워서 팔고 도망가는데 그죠? 그것을 현대미포를 역발상으로 계속 지분을 늘린 사람은 지금은 돈 벌고 있잖아요.
남들은 두렵고 떨려서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투자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확신하지 못하는데 왜 투자해요? 전문가가 추천해서? 전문가가 100%인가요? 100%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 아, 요 종목은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그죠?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대미파를 꽉 치고 가면 틀림없이 돈 벌 거야. 아, 돈 벌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베팅할 만한 종목이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텐데 여러분의 계좌에 왜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붙들고 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붙들고 늘어지죠. 네? 가치 투자 가치가 강하게 확신을 할 때만 시장의 군중이 떠드는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갖고 돈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커다란 자산을 만들 수 있고 투자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투자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나 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돼요? 내가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땅 한 필지를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 산다는 생각으로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홀랑 팔아서 홀랑 먹을 생각만 해. 그죠? 내가 집을 구할 때처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좋은 주식을 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집을 아무렇게나 사나요? 보지도 않고? 저는 아파트라서 보지 않고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이야, 세입자가 보여주질 않겠대. 그래서 보질 않고 집을 샀어. 뭐 그 아파트가 그 분양받았으니까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겠지. 그러고 진짜 두 번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번은 바닥 청소를 너무 안 해갖고 너무너무 장판이 더러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온통 다. 애 엄마하고 둘이서 있죠. 가가지고 몽탕 다 페인트 사다가 다 칠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바닥은 있죠. 남대문에 가서 그저 장판을 사다가 제가 직접 시공을 해서 깔았어. 물받이까지 깔고 방 세 개를 거실 방 두 개 24평을 옛날에 그때 90년대 초인가요? 아이고 세상에 집을 또 그렇게 더럽게 쓰는 사람도 처음 봤어. 집이 5년뿐이 안 된 집인데 개판 5분 전이야. 정말로요. 그래서 그걸 다 수리했어 제가. 그런데 여러분 집 살 때 안 보는 사람은 아파트야 뭐 그놈이 그놈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저분해봤자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온통 지저분하고 싱크대고 뭐고 완전 개판이야. 생전 청소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밥 해먹었는지 모르겠어. 싱크대가 청소를 안 해서요. 밥만 해먹고 여자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 밥이 들어갔나 그 청소도 안 하고. 야, 주식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데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집을 살 것처럼 고민을 하고 백화점에 여러분이 명품을 산다고 한 번 보고 사나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골래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식은 그냥 사.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무조건 사. 밀어난 곰된지 아니야? 에? 투자할 종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사들인 종목을 보유할 정도로 애정이 있으니 에? 매력적인지. 아유, 그렇게 좀 숙고를 해서 사면 좋은데 양 전문가가 우리 전문가는 무조건 뭐 신인가? 전문가 하면 무조건 뭐 믿어야 된대 이런. 아유 참.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칙이 없으면 전문가 말만 믿고 무조건 사. 전문가가 무슨 신입니까? 저 신 아니에요. 네?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저 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그죠? 초보 투자자보다 조금 나으니까 아 이렇게 하시면 돈이 안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요? 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실제로 투자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거지 저는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여러분만 강의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실험해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이 어떻게 되겠고 이렇게 투자하면 돈이 안 되고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봐.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선행 매매를 하게 되면 금감을 해서 징계를 받아서 두 번 다시 전문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투자에 가까이 갔을 때 그죠? 그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했을 때 계좌는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죠? 공짜만 바라면 안 돼요. 굉장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죠? 소통도 못하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불안감, 저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불안감이 너무나 극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어요. 폭락으로. 그런데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걸 또 이겨내면 또 좋은 일이 보상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겨내시고 가시기를. 그죠? 공포가 크게 달았을 때는 시장의 바닥이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험치로 아는 거죠. 그러면 바닥일 때는 사놓으면 미래의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고통은 수익에 대한 보상이니까. 에?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고통을 줘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우, 내가 직장자다 잘렸어. 그럼 여러분 고통을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렸으니까 이제 망하라고 잘렸을까요? 아, 조물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을 벌려주려고 망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면 여러분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더 많은 보상을 줘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을 하면 여러분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복이라는 말을 써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이게 왜 나오는 얘기예요? 에? 환난이 오면 도망가거든. 자살하거든. 환난이 왔으면 인내를 참고 뭐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거쳐서 딱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포기하고 자살한다니까. 지난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비트코인 바닥 7천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포기하고 자살하러 갔잖아요. 지금 있었으면 얼마야? 비트코인이 1억 3천이 넘어갔어.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의 두 배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그걸?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못 참아낸 거지. 그래서 고난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참지 못했으니까 수익은 고통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면 할 수 없어. 한마디로 한심한 거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갔죠? 아, 그럼 좋은 일이.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에 가까이 가야 돼요. 어, 이거 뭐예요? 두 갈래 길인데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에 발자국이 있으면 사람은 여기 가겠죠. 그게 대중에 휩쓸리는 거잖아요. 여긴 눈이 덮여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요리 갈까 요리 갈까 하는데 요리 갔더니 여기에요. 여기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야. 여기 갔더니 평지만 나와. 그걸 어떻게 알아 미리.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아니 오늘은 전문가님 인생 강의입니까? 주식 강의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인생도 되고 주식도 되고 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인생도 훈련을 하면서 가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서 한 방만 생각해. 오로지 인생은 한 방이라고 급등 나가는 거 먹다가 아주 장렬하게 전사해. 그리고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대. 부실 종목을 산 생각은 전혀 안 하지. 이해가요? 아우. 우리는 이기는 투자자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제시 리버모어가 그러잖아요. 전설적인 투자자. 그 사람도 마지막에 욕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목화 선물에다가 있는 대로 몰빵했다가 그죠? 큰 손의 말을 믿고 몰빵했다가 큰 손은 다 팔아버렸는데 자기는 안 팔면서 망했죠. 이게 그래서 욕망, 사람은 욕망이 너무 심하면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야. 죽어. 그죠? 죽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은 통제를 해야 되지. 욕망을 통제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고맙다, 야. 그죠?
이런 부실 종목을 사면 거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벼락거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남의 말만, 전문가 말만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은 될 게 없으니까. 지수가 안 올라왔다고 종목이 없나요? 저는 뭐 외국 투자를 하진 않아요. 미국 주식도 안 사요. 뭐 요즘 미국 주식 한다면 뭐 몇 달러를 주겠니? 11달러를 주겠더니 뭐 20달러를 준다고 뭐 투자하라고 난리야. 안 해요, 저는. 성공하는 투자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사야 돼요. 제가 그냥 현대미포 사서 갖고 있으면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들고서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진짜 돈만 벌었잖아요. 그때 추천한 소확주로 추천한 게 뭐지? 또 하나오션이잖아. 그럼 하나오션을 가보자. 2019년에 망했나? 에? 2019년에 하나오션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HDS 엔진이잖아요. 2019년에 이거 망했나? 에? 지금 수익이 얼마나 있어요? 2019년 11월 수익이 얼마 있어요? 65%예요? 네. 안 망했잖아요. 주가가 떨어졌니 어쩌니 뭐 난리치고 벅석치고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절해야 된다는 등 개똥 같은 손절, 무슨 손절해. 아무나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줘. 그렇잖아요. 은행보다 돈 더 많이 벌어주는데 뭐가 망했어. 그리고 뭐 차트가 떨어졌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뭔데 여기서 2019년? 2019년이죠. 2019년 아무 지장 없어.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미국 주식은 되고 한국 주식은 안 된대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 나와서 뭐 미국 주식은 되고 한국 주식은 안 돼. 아 지수만 떨어졌을 뿐이지 종목은 우리나라 거 무진장 많아 좋은 게. 아니 뭐 현대미포 샀다고 해서 망했어요? 에? 하나에어로 샀다고 그러면 하나에어로 샀다고 망했나요? 그럼 보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에어로. 아 지금 뭐 떨어졌어 뭐 5% 떨어졌다고. 아니 그러면 하나에어로가 과거에 그러면 아니 그럼 2004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까 이거? 에? 얼마예요? 무슨 뭐 대한민국 주식은 안 된다고요? 에 7000% 7000%. 2004년부터 자 그러면 20년이니까 그냥 20년 동안 2004년에 에? 그럼 얼마예요? 2288%야 2288%야 아,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코카콜라가 이렇게 벌어줬나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트럼프 저 워런 버핏이 이렇게 벌었어요? 2288%?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럼 또 보자. 한미 반도체를 샀어. 에? 코카콜라? 야, 너 그럼 2004년에 이걸 샀어. 지금까지 들고 왔어. 20년 동안.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지금 떨어져도. 얼마야? 5384%야. 5000% 나갔어. 1000만 원 남았으면 20년 동안 1000만 원 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5억 3천을 벌었어. 망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나 봤어?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 시장이 뭐 어떻게 됐네. 뭐 리런 사태가 왔네. 뭐 지수가 폭락했네. 뭐 알 게 뭐야. 그래도 5000%가 넘었어.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놈의 단타에 미쳐가지고 다 까먹을래?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미국에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벌었어. 야, 너 버핏 할아버지, 너 코카콜라 진짜 많이 벌었냐?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내가 더 많이 벌었어. 왜? 하미반도 샀으니까. 너 코카콜라? 야, 몇 년이냐? 그럼 한번 보자. 왜? 왜?
그럼 2010년부터 코카콜라? 야, 너 2010년에 이거 사갖고 코카콜라 2010년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까짓 거. 얼마 수익 났냐, 너 코카콜라? 121%야. 아이고, 121%. 그럼 한미반도체를 2010년에 사서 들고 왔으면 얼마일까? 야, 넌 얼마냐? 얼마 이거? 6324%. 6324%야. 6320, 120% 먹을래요? 6320% 먹을래요? 대한민국 주식은 안 되고 미국 주식만 된다고 이런 헛개비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서 말이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고 있어.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투자자들 다 미국으로 보내고 아니 더 많이 갔대. 오늘 뉴스 보니까 엄청나게 나갔대. 한국 사람들이 지수 떨어졌다고. 종목은 볼 생각 안 하고 쟤 도망만 가는 거예요. 쟤 도망.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외국 직사에 돈 번다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고 증권사도 그렇고 거지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제발 우리나라 주식 좋은 거 무지하게 많다. 가만히 들고 가봐라. 부자 된다. 부자 된다. 조니 대표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 안타깝죠.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 불러와. 그럼 내가 한번 맞짱 떠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앉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다 현혹시켜서 바보 만들고 거지 만들고 어디로 보내? 다 한번 미국 주식 사라고 만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여러분 제발 좀 현혹되지 말자. 올바른 주식 투자로 정석으로 가서 부자 되는 투자 좀 하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왜 많은 주식이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많은 투자자 외국으로 내몰아 버리냐고. 다행히 천만 다행인 것은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11월 28일 날뭐 결정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부자 될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줘서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가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땅을 투자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땅 투자한다고 전부 기획부동산에 걸려 들어가지고 있죠. 5천억을 날렸어.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되는 투자자들이 기획부동산에 걸려 들어가지고 저땅 투자했다, 지분 투자했다가 지금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물려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그건 팔지도 못해. 누구한테 팔 건데? 아무도 안 사줘. 그게 지분만 갖고 있어서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갖고 가. 내 친구도 그렇고 내 형님도 그렇고 다 바보야. 그걸 왜 사? 에? 다 망했어, 걔들. 3만 명이 다 망했어. 근데 이번에도 5천억도 걸려들었잖아. 기획부동산에. 여기도 그런 사람 있겠지, 당연히 또. 몰라가지고. 공부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땅 산다고 돈 벌었다고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땅 산다고 가서 지분 투자하고 앉아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것만 한 필지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팔기도 쉽고 언제나 재활용할 수도 있고. 남의 지분을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거길 평창 올림픽? 아이고 참. 제가 아는 사람도 내 친구도 그랬고 얘랑 밥통화 그랬더니 아이 마누라가 몰래 질렀어. 아이 그 빼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죽어도 뭐그 지분만 있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뭘할거 있냐? 야 내가 죽으면 거기 산에 가다 묻을 거냐? 뭐할 거냐? 아무것도 못해. 이런 미련 곰단지도 전국에 3만 명이야. 공부를 안 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지, 벼락거지.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정신 차리자. 그죠?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는 배워서 남주냐고 자기 같지. 그죠? 또 갑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주식 투자에는 신이 없어요.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야.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도 수없이 많이 틀려. 그죠? 엉터리가 무지하게 많아. 저 역시도 엉터리가 무지하게 많아. 나는 없고 전문가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유명한 전문가도 다 엉터리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 초보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투자에 신인 양 착각한다니까. 전문가님, 전문가는 100% 아닌가요? 저한테도 와서 이러더라니까. 무슨 전문가가 100%예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보다 나을 뿐이지. 이해가시죠?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저보고 전문가는 100% 아닌가에 되물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 아, 전문가가 지난번에 투자했는데 300% 벌어주는 바람에 그 전문가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요. 그랬다고 했어요. 손절했지. 2만 5천 원 간다는 말에 샀다가 손절했어. 그게 뭐냐 하면 오보브 반도체야. 참 잊어버리지도 않죠, 저는. 이런 거는. 그죠? 이걸 추천해가지고 예? 여기서 어디서 2000 지금 많이 올라갔죠? 여긴가요? 여기서 이게 지금 만 원 넘어갔잖아요. 2만 5천 원 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억을 몰빵한 거야. 1억. 올라가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니까 난리가 났지. 손절해가지고 돈 다 나니까 쭉 빠지다가 몇 년이야? 1년, 2년, 3년 빠지다가 반등해줬고 또 3년 빠졌다가 또 반등해줬죠. 차, 3년 동안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몰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2,500원. 2,010원. 이거 맞죠? 장대 한번 쭉 떨어지면서 에휴. 전문가가 100% 아닌가요? 100%? 죽어라 너. 그죠? 칼든 강도로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거. 이해가시죠? 2만 5천 원 간다고 질르라고 그랬대. 질렀다고 했어요. 난리 났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걸 갖다가 2만 5천 원 간다고. 지가 2만 5천 원 갈지 3만 원 갈지 어떻게 하냐고 전문가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얼마 간다 그러면. 야 이거 야, 2만 5천 원 간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 야 하나에 얼어 60만 원 가야 돼.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그거 20만 원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믿을 거예요? 너무 잘 믿어. 가치 평가를 보자. 얼마까지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하는 거와 얼마 간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주식에는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올라가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고 내려가는 주식은 나쁜 주식이에요.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튼실한 종목은 좋은 주식이고 부실한 종목은 나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씨가 기업이 튼실한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투자해야 돈을 본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더니 30억이 됐더라. 아, 여러분들은 참 이런 건 안 믿어. 튼실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튼실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급에서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기업의 좋은 기업은 상승 시 어떻게 해요? 순 자산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실한 똥주를 사서 그저 테마만 보고 지난번에 테마가 뭐예요? 또 작살내버리죠 테마. 에?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살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면 더 좋은 투자로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그저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옳다고 그냥 있는 대로 질러. 그죠? 진짜 돈 버는 기업을 차라리 현대미포를 사서 질러서 들고 있었으면 제 말 믿고 차라리 현대미포를 사서 2019년부터 질러서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줬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대충 280% 벌었으니까. 삼성전자는 2020년 8월 달에 가보자. 돈 벌었나? 아유. 에? 삼성전자 2020년 8월 달에 샀습니다. 8월 달에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에? 2020년 8월에 삼성전자 샀으면 나는 마이너스 3%. 현대미포를 샀으면 플러스 275%. 어떡할래?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는 안 된다. 그 말도 틀리는 말이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잖아요. 563만 명이 올해 563명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야. 근데 우리 유련들은 삼성전자 한 주도 없어. 현대미포 들고 있으니까 돈만 벌었잖아. 신기하잖아요? 우리 유련들이 현대미포 수익 난 것 좀 올려주세요. 보너스 5일 무료 방송 또 유료 방송 저기 보너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글 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얘기를 했고요. 올바른 투자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죠? 예,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진다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는 안 켰으니까, 못 켰으니까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고요.